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는 내가 강서구에 있는 그 항공박물관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방랑인생을 보면은 그 항공박물관에서 가서 찍은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제는 항공박물관을 갔다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그 고려사를 그 고려의 멸망 원인이란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멸망 원인을 보면 말이죠. 첫째는 무신정권 등장. 왕의 허수아비, 그 다음에가 그 지나친 원의 간섭, 그 다음에가 그 30년 동안 몽골과의 전쟁, 그 다음에 그 이성계의 유화도 해군 부테타. 그래서 그 고려가 멸망한 것을 보면 이 네 가지로 집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무신정권 등장, 그 다음에 그 지나친 원의 간섭, 몽골이죠, 몽골. 그때 당신이 이제 원나라였었는데 아주 시시콜콜 그렇게 내정 간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몽골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을 전쟁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끔찍한 겁니다. 30년 동안 몽골과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1년 뭐 남짓한지 그랬잖아요. 그래서도 상당히 그 전쟁이 오래 간다고 하고 야단들인데, 그리고 예전에 그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가지고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벌이고선도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지 못하고 철수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소련이 멸망해가지고 러시아로 변경됐잖아요. 근데 그 소련이 멸망한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가 그 철수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벌이면서도 승리하지 못한 그런 원인이 소련의 멸망을 재촉했다. 소련의 멸망을 재촉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련이 아프가니스탄과 10년 동안 전쟁을 벌인 것도 상당히 오래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30년 동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시작된 해에 난 애가 성장을 해가지고 30살이 될 때까지 전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기막히지 않습니까? 기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토는 몽골군의 그 말발굽에 짓밟히는 그런 그 상태까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삼별초라는 것도 이때 등장하는데, 오늘은 그 삼별초에 관해서는 뭐 깊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삼별초까지 얘기를 하려면은 상당히 얘기가 길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고려가 왜 멸망했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봅시다. 고려의 이 특징이라면은 삼국통일,
예. 삼국통일인데, 여러분, 신라는 말이죠.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 해서 통일했지만은, 고려는, 자력통일입니다. 자력통일.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라가 삼국통일한 것은 나당 연합을 통해서 통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세를 등에 업고 통일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고려가 삼국통일한 것은 후삼국을 통일한 것은 신라처럼 외세를 등에 업지 않고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순수한 자력의 힘으로 통일했다. 그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려라는 나라가 얼마나 했나, 참, 강성인 그런 나라였었나. 그러고 고려가 또 위대한 것은 뭐냐면은 고려시대에, 예? 고려시대에 과거 제도를 도입. 여러분, 과거 시험을 쳐가지고, 관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고급 관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 과거 제도라는 시험이, 과거라는 시험이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고, 그렇게, 원나라의 간섭과 몽골의 침입을 겪으면서도 고려총자 세계적인 인쇄술을 자랑하는 인쇄술을 발명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이 고려의 훌륭한 점. 보세요. 고려의 훌륭한 점이라고 보면은 고려 시대의 과거 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고위 관리를 뽑았다. 그리고 원나라 간섭과 몽골 침입을 겪으면서도 고려 총자와 세계적인 인쇄술을 발명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 시대 때그 원나라가 굉장히 심하게 내전 간섭을 했거든요. 그리고 몽골과의 이제 전쟁을 하는데 몽골과의 전쟁을 30년을 전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첫머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고려가 몽골과의 30년을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30년을 전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남겠어요? 뭐가? 먹으면서 전쟁하고 잠자면서 전쟁하고 전쟁하면서 젊은이가 전쟁하면서 늙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삶이요. 삶이 전쟁이다 이거죠. 전쟁을 하면서 태어나고, 전쟁을 하면서 늙어 죽고, 전쟁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그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 30년 동안 전쟁을 끌어보십시오. 이놈은 게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무신정권 등장은 어느 때가 무신정권이 등장했냐면은 그 의종 때 인종 때는 그 17대 인종 1146 이때는 이자겸의난
다음에 묘청의난 발생, 사회혼란, 그 다음에 그 내정간섭, 내정간섭은 말이죠, 강종 때부터 아주 그 내정간섭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여튼 이게 그 뭐 충렬왕 뭐 그럴 때까지 이 내정간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 충렬왕 12대 강동 때부터 25대 내정간섭 그리고 30년 동안 고종 고종 임금이 그 23대 그래서 그 이때 그 30년을 전쟁합니다. 고종 때 23대 고종 임금 때 30년 동안 몽골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계 그 다음에 유아도 회군은 그 우왕 이성계가 우왕을 피해하고 상황을 등극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고려가 멸망하는 원인을 요점 정리를 해보면 말이죠.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17대 인종 묘청의난 발생 그리고 그 지나친 원의 간섭 그다음에 그 30년 동안 몽골과의 전쟁 그 다음에 뭐 이성계가 유아도 회군을 해가지고 유아도에서 말을 돌려가지고 그 우왕을 궁궐을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왕을 폐위시키고 창왕을 등극하니까 이때 벌써 그 이성계의 권한이라는 것은 막강했다고 하죠. 왕을 내쫓고 다른 사람을 또 왕을 등극을 시킬 정도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무신정권 등장. 무신정권 등장은 말이죠. 무신정권 등장은 그 의종 때. 이때 의종 때에 무신정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의방이라는 이의방이라는 이 군부가 군부의 인물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군인이죠. 그 이의방이라는 뭐 나하고 똑같은 이 씨네 또 이의방이라는 사람이 이 군부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의 권한을 다 뺏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의종이라는 사람은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신정권들이 다 쥐락펴락하는 겁니다. 왕은 단순히 그 허수아비예요. 그래가지고 의종을
이의방이가 의종을 귀양을 보냅니다. 귀양을 보내고서는 그 의종의 아들을, 의종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 의종의 아들이 명종입니다. 명종. 의종의 아들 명종을 왕위로 이제 등극을 시키는 겁니다. 그 의종을 너 그만둬, 왕 그만둬 하고선 피의를 시키고 귀양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왕을 시켜서 등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의방이라는 놈이 놈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주 잔혹한 놈입니다. 이 이의방이라는 놈이 그 왕의 귀양가 있는 그 왕의 지역을 쫓아가 가지고 이 명종을 잔혹하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의방이라는 놈이 그 나쁜 놈이죠. 하여튼 이래서 그 무신 정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종 임금 때 무신 정권이 등장해 가지고 그 군인들이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왕은 뭐 허수아비로 지내는 그런 게 되었다 그거죠. 그런데 그래서 나는 무신 정권을 언젠가 내가 얘기했지만 이 무신 정권을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신 정권 중에는 처음에는 이의방이가 집권했는데 나중에는 또 최씨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최씨 무신 정권이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 무신 정권이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그 비난을 했었는데 무신 정권이 또 좋은 일도 했어요. 어떤 좋은 일을 했었냐면은 30년 동안 그 몽골과의 전쟁을 벌일 때 이 무신 정권들이 강력하게 싸웠다 이거죠. 예. 무신 정권들이 30년 동안 몽골과의 전쟁을 강력하게 치릅니다. 그래서 이때 뭐 삼별초월한 얘기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아껴도 내가 천머리도 얘기했지만 30년 동안 전쟁을 벌인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지막지한 겁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가 고려시대의 전 국토가 몽골군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항복을 하지 않고 아주 끝끝내 저력 있게 싸운 게 바로 이 무신정권이다. 이 무신정권이 나쁜 면도 있었지만 또 그 좋은 점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무신정권이 30년 동안 몽골과의 전쟁을 하면서도 항복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몽골군이 도로 돌아갑니다. 이제 완전히 집어먹지 못하고 도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이 원나라의 간섭이 그렇게 심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몽골과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기어코 몽골이 고려를 집어먹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겁니다. 싸우다 안 되겠으니까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전번에 내가 그 마르코 폴로도 얘기를 했잖아요. 마르코 폴로가 그 동방을 돌아다니다가 그 쿠빌라이 원나라 쿠빌라이 밑에서 일도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나라의 쿠빌라이 황제가 등극해서 그때서부터 이 쿠빌라이가 등극했을 때서부터 원의 간섭이 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쿠빌라이 딸이 충렬왕 고려시대의 그 25대 임금 충렬왕에게 그 딸을 줍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25대 충렬왕을 쿠빌라이가 사위로 맞는 것이 사위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원의 간섭이 줄어들고 한층 더 이제 그 사이가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려 멸망의 원인을 보면은
인종 때서부터 이 혼란의 시기가 도래하다가 그 다음에 그 무신 정권이 들어서고 의종 임금 때 무신 정권이 들어서고 그래서 그 이의방이라는 놈이 의종을 내쫓고 의종의 아들 명종을 등극을 시키고 의종이 귀양가 있는 그곳을 쫓아가서 또 의종의 임금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이런 얘기죠. 그때서부터 이 무신 정권이 그냥 뭐 쥐락펴락 왕은 그냥 허수아비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고려 멸망의 원인을 보면은 무신 정권 등장, 왕권의 하락, 원의 간섭, 지나친 내정 간섭, 30년 동안 몽골과의 전쟁,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이성계의 구태타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집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는 이제 멸망에 이르렀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보면은 다시 새 장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1대 태조부터 1대 태조부터 그 인종 예종까지 16대 예종까지 그래서 1대 태조부터 16대 예종까지는 태평성대를 구가합니다. 예, 이때가 이제 태평성대 기간이고 그 다음서부터 인종 17대죠. 17대 이때 그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 묘총의 난 등으로 사회 혼란 그 다음에 그 의종이 18대죠. 의종 때 그 이의방이가 그 무신 정권 등장, 그리고 그 이의방이가 의종을 귀양을 보내고 쫓아가 잔혹하게 살해.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또 고종 때 고종이 23대죠. 몽골과의 전쟁. 몽골과의 30년 전쟁. 그리고 충렬왕 25대 쿠빌라이
그리고 창왕, 우왕, 우왕은 32대죠. 이성계의 유아도 해군 붙었다. 이성계가 우왕을 폐위, 귀양을 보내고 우왕의 아들 창왕, 창왕 33대 창왕을 등극시키다. 이성계의 막강한 권한, 그 다음에가 공량왕 34대 고려가 막을 내리다.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제1대 태조부터 16대 예종까지는 이제 태평성대를 구가하다가 17대 인종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자겸의 난, 예?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 묘청의 난이 일어나고 사유가 혼란해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8대 의종 때에는 이의방위가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무신정권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왕은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이의방위가 의종을 임금을 귀양을 보내고 쫓아가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러니까 이의방위가 나쁜 놈이죠.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 무신정권을 참 나쁘게 평가했었는데 이 좋은 점도 또 있어요. 무신정권이가 몽골과의 그 30년 전쟁을 이 무신정권이 이제 해내는 겁니다. 용감하게 30년을 몽골과의 이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임금 때 23대 고종임금 때 몽골과의 30년 전쟁을 벌입니다. 이 고종이 말이죠. 고종이 상상 이 고려사를 보면은 임금들이 오래 집권을 못했어요. 대부분 그 얼마 집권을 하다가 또 쫓겨나가고 무신정권에 의해서 뭐 폐위가 되고 귀양을 가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종만큼은 이 전쟁 통환이 되나서 그런지 이 고종만큼은 굉장히 오래 집권을 했습니다. 고종이 언제 집권을 했냐면은 1213년에서 1259년 오래 집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도 그것이 몽골과의 전쟁 때문에 이렇게 오래 집권을 하질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 중에 이렇게 그자나도 전쟁 중에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 왕을 자꾸 가르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마 그래서 고종이 오랫동안 집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그 몽골과의 30년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25대 충렬왕 때에는 원의 쿠빌라이가 황제에 등극. 그리고 이 충렬왕이 고려의 충렬왕이 이 쿠빌라이가 딸을 주면서 쿠빌라이 황제의 사위가 되면서 원의 간섭이 줄어들기 시작해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2대 우왕에 와서 우왕 때의 이성계가 유화도에서 말을 돌려가지고 이제 궁궐을 침입합니다. 궁궐을 침입해가지고 우왕을 내쫓아버리고 우왕의 아들 창왕을 등극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성계의 힘이라는 건 이성계의 권력이라는 건 대단했잖아요. 우왕을 내쫓아버리고 우왕의 아들 창왕을 네가 왕을 해라 그렇게 앉힐 정도니까 이성계의 힘이 왕을 주락벼락할 정도가 됐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34대 공량왕 때 고려가 결국 막을 내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도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고려 멸망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뭐 고려는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고려사는 참 재미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려사 때에 또 그 참 기막힌 인물들이 많았는데요. 고려 시대에 그 서희라는 인물이 있고 서희라는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강감찬 여러분 그 강감찬 장군에 관해서 들어보셨죠? 강감찬이가 바로 이 고려 시대 때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감찬의 그 귀주대첩도 유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강감찬에 관해서도 또 인물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뭐 그와 동시에 그 한문 원문 강독도 계속 이제 해나갈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의 녹화가 없습니다.